안 봤는데 재석 씨? 아직 오빠랑 같이 있나? 아직도? 지금 시간이 몇 신데? 형부한테 한번 해볼래 언니? 응? 알았어. 응? 안 봤는데 윤규진도? 아 뭐야? 새 남자가 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대체? 헉! 설마 오빠 또 욱해서 막 주먹질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? 에이 넌 오빠를 뭘로 보고. 아니 술 들어가면 더 제어가 안 되니까 오빠가. 재석 씨가 또 살짝 그 깐족거리는 성향이 있거든. 그 나야 뭐 물론 그게 참 재밌고 좋지만 오빠를 자극했을 수도 있으니까. 깐족의 대가는 따로 있지. 윤규진. 그러고 보니까 두 형제가 공통적으로 깐족의 피가 흐르나 봐. 유전인가? 엄마 들어왔어! 아버지! 오빠 목소리 아니야? 어, 맞는 것 같은데? 어, 오빠. 이거 무슨 소리야? 아니 너 이 자식아 너는 왜 또 갑자기... 아니, 늦은 자리에 죄송합니다. 아버님, 어머님! 안녕하셨습니까? 엄마, 아버지! 내가 그 얘네들하고 술을 한잔하면서 따끔하게 충고도 하고 내가 인생을 좀 가르쳐줬거든.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3차를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, 아빠가 보고 싶은 거요. 내가 그래가지고 이놈들 끌고 왔네. 나 잘했지? 잘했지? 사랑한대, 우리 아버지, 어머니. 아이고, 잘했지. 이건 또 뭔 시츄에이션이래? 나 이 자식 하는 짓이라고. 너 뭐 어떡할 거야? 기억 안 돼. 간단하게 술자리만 좀 해. 그냥 얼른 맥에 보낼 그. 미쳤어! 니들이 맥에 보내든지 말든지. 에이 엄마! 너 엄마가 해주는 두루치기 먹고 싶어요. 대충 내가 한번 차려볼게요. 아, 엄마 솜씨만은 못하겠지만. 나이 가자. 야, 앉아, 괜찮아. 앉아, 앉아야지. 내 집이다 생각하지.